정부가 탈시설 로드맵 방안을 내놓자 충청남도에서도 이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보도에 조은빈 기자입니다. 정부의 탈시설 정책과 로드맵 발표가 이대로 안전한가에 대해 장애인단체와 회원시설들의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문제점과 그 대안책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장애인복지시설 충남협회는 7일 예산군 세시온천호텔에서 시설장 회의를 가졌습니다. 충남협회 시설 대표들과 충남도청 주무관청 과장이 배석한 가운데 탈시설화에 대한 대응을 주제로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국가가 사회복지법인을 활성화시키고 민간이란 권장사업이라 칭하면서 국가 체납토록 하고 법인을 해산시킨다는데 참 서운한 감과 아쉬움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사회복지법인도 재산세를 내도록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인이 재산세를 낸다는 것은 법인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일반 기업들은 페이퍼머니 컴퍼니는 불법이라 하면서 사회복지법인은 페이퍼머니 컴퍼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당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법인에는 시설 내에 법인 사무실과 운영인력이 꼭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가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런 식의 우리 시설이 본 목적에 따라서 우리 장애인 입소자분들을 위해서 보다 나은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서 보다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한테는 희망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함께 좋은 날과 행복과 건강에 함께 했으면 바람이겠습니다. 한국장애인시설은 전국에 863개 회원시설이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시설장들과 장애인시설에 보금자리를 들고 가족같이 살아가는 공동체와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 장애인들의 의무와 권리가 함께 보장받는 탈시설 정책으로 거듭나길 기대합니다. 복지TV 뉴스 조은빈입니다.